자, 봅시다. 59번. 2의 15제곱은 A자리의 정수이고 2의 15승, 그러니까 최고자리는 B다 라고 나왔는데, 일단 몇 자리의 정수인지 판단하는 건 log을 이용해서 풉니다. 맞죠? log을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양변에 자, 여기 2의 15승에 log를 취합니다. 당연히 상log을 취해야 됩니다. 문제 조건이 이거니까요. 얘를 정리하면 얘는 15log 2가 되죠. 자, 그리고 로그 2는 문제 수 없습니다. 0.3010. 자, 이렇게 계산하면 15 곱하기 3010 하면, 자, 3010에 15 곱하면 0.5015103 하면 45150 나오고, 소수점이 4개니까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얘는 4.515 나옵니다. 4.515 나오죠. 자, 얘가 4.515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이놈의 자리의 수에서 1을 빼면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의 자리의 수는 1을 더하면 되죠. 따라서 얘는 몇 자리 수이다? 5자리 수라는 게 판단돼요. 그래서 A는 5가 됩니다. 자, 일단 A가 5라는 거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자리 숫자는요, 무조건 소수분 가지고 얘기합니다. 0.55 맞죠? 자, 소수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비교해 봅시다. 로그 2는요, 로그 2는 0.3010이에요. 로그 4, 자, 로그 3은요, 0.4771이죠. 자, 아직 5,2로 안 됐어요. 로그, 자, 로그 4는요, 얘 두 배 한 거죠. 그래서 0.6020입니다. 그러면 0.5150은 요 사이에 있죠. 0.5150. 그래서, 아, 내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얘는 0.5150이라는 놈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 숫자다? 로그 3과 로그 4 사이란 말이고, 1판 얼마든 얘는 못해도 로그 3점 얼마로 나온다, 이 말이죠. 따라서 정수 부분이, 아,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5자리 수이지만 얘가 5자리 붙어서 뒤에 공 하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는 최고자리가 3으로 나온다. 그래서 숫자는 3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했고 문제에서 두 개 빼라 했기 때문에 답은 2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똑같이 재정리해야 돼요. 로그 치웁니다. 그러면 로그 27의 100제곱 나누기 5의 200제곱이죠. 자, 얘 정리하면, 자, 나누기는 빼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100 로그 27 빼기 200 로그 5입니다. 자,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해 봅시다. 27은 3의 3제곱이에요. 그럼 앞으로 나가면 300 되죠. 300 로그 3이에요. 빼기, 자, 얘는 200하고, 원래 로그 5는 문제에서 안 줍니다. 로그 5는, 자, 10 나누기 2이기 때문에 로그 10 빼기 로그, 자, 일단 적어볼게요. 로그 10 빼기 로그 2가 되겠죠. 맞죠? 자, 계속 정리합시다. 얘는 300 곱하기 0.4771 빼기 200에, 자, 1 빼기 얼마 나와요? 0.3010이죠. 그러면 1 빼기 0.3010 하면, 얘 계산하면 0.6990이죠. 6990 이렇게 나오고, 얘랑 200 곱하고, 맞죠? 300이랑 0.477을 곱하면 됩니다. 자, 계산은 선생님이 따로 안 하고요. 나와 있는 대로 가면, 얘는, 3.33으로 나온대요. 자, 계산은 선생님이 답지 보고 조금 빠르게 정리했어요. 그럼 얘가 3.33으로 나온다는 말은, 이놈은 정수분이 3이야. 그러면 이놈은 4자리 수이다. 4자리 수이다 라는 걸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4가 되고요. 그 다음 최고자리 숫자는 B라고 되어있는데, 최고자리 숫자는 무조건 소수부분으로 따진다. 소수부분이 0.33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로그 2가 0.3010이죠. 자, 로그 3이 0.477이기 때문에 얘는 요 사이에 있겠네. 0.33. 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그냥 일단 2인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봅시다. 0.33이라는 거는
와구 뭐 사이다? 로그 2와 로그 3 사이고, 따라서 얘는 로그 모태로 2점 얼마라는 거 알고 있고, 그때 최고 자리는 2다. 그래서, 아, 얘는 2입니다. 라고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얘는 얼마 되었어? 8이 답이겠네. 그래서 59번은 2하고 8이 답입니다. 자, 60번 봅시다. 로그 Z라는 거는 정수분과 소수분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된대요. 그러면 자, 로그 Z의 정수분을 내가 N이라고 하면 소수분을 알파라고 둘게요. 그러면 자, 로그 Z라는 놈은 N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알파는 0하고 1 사이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N이랑 알파랑 더하면 A가 나온다. 그 다음에 N이랑 알파랑 곱하면 B가 나온다. 이런 거는 내가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Z분의 1의 정수분과 소수분이라 했는데, 로그 Z분의 1은요, 로그 Z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마이너스 로그 Z가 돼요. 따라서 얘는 로그 Z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자, 근데 꼭 알아야 될 거, 소수부분은 0하고 1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0점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에 더하기를 해주고 여기 다시 빼기를 해주고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놈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 되겠고, 이놈의 소수 부분은 1 빼기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죠. 이때 문제에서 말해요. 이때 이 두 부분을 이용해서 합곰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합 정리해 볼게요. 합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랑 1 마이너스 알파. 자, 요게 얼마다? A다 말이죠.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랑 1 마이너스 알파랑 곱한 거는 B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식 4개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 돼요. 자, 일단 정리부터 해볼게요. 요 위에 식 요거 정리해 볼게요.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터지죠. 맞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죠. 이게 마이너스 n이니까 어차피 n 더하기 알파는 a예요. 그럼 이 식이랑 같다, 맞지? 자,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얘 계산해 보면 얘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맞죠? 그 다음에 얘들끼리 곱하면 플러스 알파, 그 다음 얘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n, 얘들끼리 곱하면 플러스 n 알파, 이렇게 나오죠. 자, 요 값인데, 자, 좌변만 정리합니다. n 알파가 b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n 더하기 b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b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럼 양변에 b, b 날아가죠. b 날아가면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 되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자, 내가 만들어낸 식은 이거예요, 지금. 맞죠? 그리고 이놈이죠. 이제 뭐 하자? 얘랑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됩니까? 근데 연립하려고 보니까 어차피 얘가 또 상수가 아니야. 근데 이걸로 내가 구할 방법이 있죠. 잘 보세요. n은 정수 부분이고 알파는 소수 부분이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다는 말은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이랑 더해서 만든 거겠죠. 얘는 무조건 정수고 얘는 소수 부분인데 0하고 1 사이입니다.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아, 결론적으로 이걸로 보니까 n 얼마구나? 1이구나. 그리고 알파는 얼마구나?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자,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A는요?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면요? B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는 2분의 3과 2분의 1. 이렇게 정리됩니다. 되겠죠? 조금 귀찮게 나왔지만 연립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60번 같은 문제에서 애들이 못 찾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 언급됐을 때는 무조건 식이 딱딱 정해집니다. 얘가 뭔지 몰라도 어떤 정수에다가 소수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됐다. 그럼 무조건 2분의 1이라는 게 소수부분일 거고, 2분의 1을 만들어주면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 되겠죠? 그 다음 61번 봅시다. 61번은 로그 X의 정수부분이 3이래요. 자, 그러면 로그 X라는 거는 뭔지 몰라도 3이랑 어떠한 소수부분 알파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로그 X의 소수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부분의 합이 4분의 3이래요. 자, 그러면 소수부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의 소수의 부분은 알파죠.
맞지? 자, 이 부분 정리합시다. 로그 루트 x는 자, x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 밖으로 나가면 로그 x가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에 3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자, 정리 개통합니다. 요거 정리하면 2분의 3은 1 더하기 2분의 1이 되죠. 점수분과 소수분을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2분의 알파가 돼요. 맞니? 자, 그 다음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얘는 1 더하기 뭐 요렇게 적어줘도 되겠네요. 이렇다는 거는 로그 루트 x라는 거는 점수부분이 1이고 소수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거 굳이 범위 따지려면 알파는 0하고 1 사이죠. 맞지? 알파 더하기 1라면 얘는 2하고 1 사이입니다. 맞죠? 이게 소수부분인지 판단해주는 겁니다. 이거 2로 나누면 알파 더하기 1은 1과 2분의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소수부분이 돼요. 맞죠? 자, 일단 소수부분 만들어내요. 자, 이때 얘의 소수부분, 얘의 소수부분은 2분의 1 더하기 알파예요. 자, 그럼 시끄럽죠? 알파랑 2분의 1 더하기 알파는 4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정리합시다. 양변에 4 곱하면 4알파 더하기 2 더하기 2알파는 3이죠. 6알파는 1이니까 알파는 6분의 1 나옵니다. 맞죠? 이때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얘의 소수 부분의 값을 물었어요. 그러면 요거죠, 요거. 결론적으로 얘는 알파 6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돼서 2분의 6분의 7이죠. 맞죠? 원문수 쓰면 12분의 7.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죠. 자, 62번.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다. 자, 그러면 로그 x라는 놈은 2점 얼마란 말이죠. 맞지? 자, 그렇고 로그 x 세제곱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요. 이 말은 얘 소수 부분과 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말은 두 개 다 무조건 정수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 세제곱 더하기 로그 x의 세제곱 하면 무조건 뭐 나온다? 정수가 나올 거고. 자, 얘가 정리하면 3 로그 x죠. 그리고 얘는 2 로그 x입니다. 더하기 계속하면 5 로그 x까지 나와요. 자, 일단 내가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로그 x라는 놈은 무조건 2와 3 사이라는 숫자인데 여기에서 5 로그 x의 범위를 구해야 되죠. 그럼 양면에 5 곱하면 됩니다. 그럼 5 로그 x라는 거는 10과 15 사이의 숫자예요. 자, 근데 5 로그 x라는 거는 이미 정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11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13이 될 수도 있고 14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로그 x의 부분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죠. 어차피 얘는 10이기 때문에 x가 커질수록 전체 값은 커집니다. 결론, 아, 최대가 되려면 5 로그 x라는 놈이 14가 돼야 되고요. 로그 x는 얼마 돼야 돼요? 5분의 14가 돼야 되죠. 5분의 14가 되고 따라서 x는 10의 5분의 14 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자, 인데 이 놈을 우리는 k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끝났네요. 문제에서 100K가 구하래요. 100 곱하기 10의 5분의 14 제곱은 100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5분의 14이기 때문에 얘는 10의 5분의 얼마 나오죠? 2 다음에 5분의 10, 5분의 24입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10의 5분의 24가 되겠죠. 잠깐만, 너 이상한데요? 아, 미안합니다. 로그 x의 최대값을 k라고 했죠. 자, 그러면 x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미안. x가 아니고 그냥 로그 값 자체가 k란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100k라 했기 때문에 100k는 100 곱하기 얼마야? 5분의 14죠? 선생님이 계산 더 했습니다. 그냥 x값까지 가버렸죠. 자, 계산하면 20이니까 280 나옵니까? 3은 280이 됩니다. 자, 63번 봅시다. 밀폐된 용기 속에 온도가 T래요. 자, 온도를 T라고 해놨습니다. 이거 지금 기억해야 되죠. 공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액체의 포화 증기압을 P라고 한대요. 자, 이때 요것만 알고 갑시다. 공식 나왔고 그 다음 밀폐된 용기 속에 온도가 30일 때 포화 증기압하고 40일 때 포화 증기압을 P1과 P2로 한다. 이때 P2 나누기 P1하라 했죠. 결론적으로 하나씩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거 정리해볼게요. 로그 P1이죠. 로그 P1은
9 빼기 자 T가 지금 여기서는 온도죠. 30입니다. 그러면 30 더하기 180분의 22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그 P2는요. 자, 9 빼기 T가 40이죠. 자, 40 더하기 180분의 2200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차피 P하고 P1과 P2를 나누라고 되어있잖아. 맞지? 근데 P1과 P2는 로그 안에 있단 말이야. 진수 자리에 있거든. 진수에서 나누려고 하면 로그 식 길이는 빼야 되죠. 결론 뺍시다. 로그 P2 빼기 로그 P1은 자 이놈에서 이놈 뺍니다. 자, 9 빼기 220분의 2200에서 뺍니다. 9 빼기 210분의 2200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뺍시다. 빼면요 9 빼기 9 없어지죠. 자 얘는 마이너스 자 통분했다. 통분하면 통분이 안되구나. 통분 안하면 얼마 되죠 이거? 계산 좀 귀찮네.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10입니까? 맞죠? 그 다음 플러스 이거 공공공 날아갔어요. 날아가면 21분의 220 됩니다. 맞죠? 됐니? 계속 통분할게요. 21분의 마이너스 210 맞죠? 플러스 10 되네. 21분의 10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거 얘는 정리 요것만 그대로 정리하면 로그 P1분의 P2가 되겠죠? 자 얘는 21분의 10이 됐다는 말이고 따라서 P1분의 P2는 상형 로그이기 때문에 밑이 10이죠? 10에 21분의 10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넣어보죠.